자, 저희의 아침입니다. 와, 동희, 어제 잘 잤어요? 동희가 보통 집에서 7시에서 7시 반에 일어나는데, 여기서 8시 반에도 안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가 밖에 죽어 봐. 보이겠나? 저희 조시, 그리고 제주도 날씨.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우리 내일 일정이 밖에서 하는 일정인데 큰일 났네. 일단 그냥 주식 그거 딱 지어 주식으로 하루 성공 생각해야지 뭐. 내일은 내일 생각해야지 뭐. 그냥 내일은 기도해야 되지 뭐. 동희야, 오늘도 화이팅! 자, 저희는 지금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고 그다음에 차도 렌트를 했습니다. 차는 아이오닉 5 렌트하고 지금 이 안에 동이가 자고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지금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 주문하셨고 저희는 약간 동이가 잘 때까지 지금 밖에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기 식당 옆에 와 바로 귤나무가 바로 있어. 그리고 여기 디어 없어. 디어 없는 것도 있어. 기절하신 분. 민동이 잘 주무고 계시네. 네, 저희는 숙소에 왔습니다. 저희는 숙소를 너무 마지막에 예약을 해서 이만 좋은 데는 다 차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최대한 저렴하면서 가성비 좋은 숙소. 그리고 와이프가 꼭 바다 앞이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바다 앞으로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네, 숙소는 나 여기서 잘게. 오예. 어? 숙소가 바로 바다 앞에 있어요. 근데 숙소는 좀 오래돼 보이긴 하는데, 근데 넓고, 그 다음에 있을 건다 있으니까, 그리고 동이 있으니까 바닥에서 딱잘수 있게. 바닥도 되게 따뜻해요. 뭐라고요? 와, 저 멀리 한라산도 보이고. 야. 동이는 뭐 하는지 한번 볼까요? 동이야. 동이 뭐 하고 있어요? 아, 스티커 좀도 재밌어요? 네. 자, 여기는 약천사의 굴법당입니다. 이렇게 굴 안에 법당이 있어요. 근데 그굴 사람들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사람들이 만들지 않았을까? 근데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굴은 되게 따뜻해. 그래, 여기 있자. 그래서 나가기 싫어. 우리 동굴에 있자, 여기. 그래서 지금 동이랑 아빠, 엄마는 차로 다시 가셨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월주가 하지 않게끔 조금 따뜻하게 해주세요. 스님, 따뜻하게 해주세요. 스님이 아니지, 부처님이지. 스님만 아니에요. 부처님. 약천사에서 이렇게 보면 저기 멀리 바다도 보입니다. 되게 뭔가 평화로운 느낌이에요. 사람도 많이 없고 조용하고 바다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를 찾아준 나스차. 저기 주차장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법당이 보입니다. 와, 근데 규모가 생각보다 엄청 커요. 1층, 2층, 3층까지